손 FCS로 인 정동호가 준비합니다. 라스트 쪽으로 헤드로 돌려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이성우! 이성우! 오늘도 손 FC 극장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이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대표팀 명단에 이성우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 본인도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경기력으로 희를 보여주네요. 이승우는 멀티골 그리고 극장골로 그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2-1 파이널 A를 원하고 있는 수원 FC입니다. 왜 이승우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날카롭네요. 간결하고요. 깔끔했습니다. 이승우의 극장골. 라스의 도움을 받아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 다시 보시죠. 이번엔 라스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네. 왼발로 네, 터닝슛 간결하게 잡아놓고 또 터닝슛이거든요. 네. 공을 띄우지 않기 위해서 원바운드로 깔아찼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그리고 또 한 번 리드를 선사하는 이승우의 추가골. 최근 4경기를 통해 3경기째 추가 시간 극장골을 만들어내는 수원 FC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이자 리그 13호 골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2-1 스코어는 이승우 선수 이 이름 석자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용이 볼을 끊어냈습니다. 반대쪽 골키퍼 라스에게 헤드로 이승우 터치. 이후에 오른쪽 김현 있고 김현 슛 막아냅니다. 김정훈의 슈퍼 세이브. 리드를 되찾지 못하는 수원 FC. 김정훈 골키퍼가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이거는 지금 김정훈 골키퍼가 팀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 수원 FC 삼각판대가 완벽하게 슈팅까지 갔는데요. 아, 라스, 이승우에서 김현으로 이어지는 네. 삼각판대. 아, 정말 무섭네요. 이승우의 패스 그리고 피니시를 시도한 김현이지만 올림픽 대표 멤버 김정훈 골키퍼가 버텨냈습니다. 네, 오른쪽 전달합니다. 이용이 날카롭게 뒷공간을 한 번에 하지만 헤드에 걸렸고요. 올라가니 이승우예요. 이승우 접고 박스 안쪽 이승우 슛! 골! 이승우의 선제골! 리그 12호 골을 만들어낸 이승우! 1-0 앞서가는 수원 FC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골로 시위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고요. 아, 수원 FC에게 리드를 선사합니다. 야, 확실히 시위 아,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12호 골을 터뜨리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아,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 지금 이용이 논스톱으로 이용이 최후 후방부터 정확히 잘 이승우를 봤고요. 네. 자, 수비에 뭐 실수가 한 차례 있었지만은 야, 이승우 선수의 공격력, 슈팅력, 저 감각 보십시오. 접어놓고 골키퍼의 역방향으로 다시 때리면서 네. 뭐 이거는 뭐 김정은 골키퍼도 막을 수가 없죠. 오른쪽이 아닌 왼쪽 골포스트를 봤습니다. 반응할 수 없었던 김정은 골키퍼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침착한 피니시를 보여준 이승우 선수입니다. 멋진 득점 장면을 한 차례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우 선수고요. 네. 뭐라고 써있나요? 상원아 힘내라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승우 선수의 셀러브레이션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오늘